자, 지난 10일에요. 오후 10시 40분쯤 브루클린 플랫부시 17 스트리트 인근에서요. 19개월 아기가 로트와일러에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9살, 11살 형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. 내 동생이 죽어가요! 도와주세요! 막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. 지역 주민들이 그 11시가 다 돼가는 밤에 얼마나 놀랬겠어요? 그래서 이 형제를 따라서 집에 가봤어요. 갔더니 19개월 아이가 여기저기 개에게 물려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빨리 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어요. 이 아이들의 엄마는요, 아이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있었고,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지만, 아버지는 아이들을 이제 좀 키워야 되니까 일을 나간 상태였다고 해요.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아이들만 남겨두고 일을 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. 그래서 이웃 주민들도, 아, 그 아버지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두고 나간 것 같다. 그리고 평소에 저 아이들하고 가족이 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는데 뭐 그렇게 사나워 보이진 않았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개가요, 2년 전에도 11살짜리 큰 아이를 물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때는 그냥 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 개가 그렇게 해서 또 사고를 친 거죠. 지금 이 개는 동물보호센터에 보내졌어요, 일단. 그리고 이 아버지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묻습니다. 이 사건으로요, 이 아버지는 방임죄로 구속이 된 상태예요. 야, 진짜 이 주민들이 그 19개월 아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파트 앞에다가 뭐 곰인형도 갖다 놓고 초도 켜고 이러면서 지금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개물림 사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. 도그바이트라고. 여기 보면은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로트와일러 이 종에게 물려서 숨진 사람이 무려 51명이라고 합니다.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말 있지만 우리 개도 뭡니다.